전동 블라인드를 비롯해서 콘센트, 플러그 등 전기 연결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아, 말리고 싶긴 한데 굳이 하시겠다면 제가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블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전선 연결입니다. 흔히들 조인이라고도 많이 불리우고요. 이것은 전등 연결, 콘센트 연결, 그리고 저희 전동 블라인드 연결까지 아주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고요. 종류가 워낙 많지만 저희가 자주 쓰는 딱 두 가지 방식, 나비 조인과 일자 조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기를 사전에 7년 정도 배운 사람으로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숙련도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먼저 전동 블라인드에서 나오는 선이 세 가닥인 경우와 두 가닥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다 두 가닥이지만 간혹 세 가닥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이 되어 있는 것은 접지입니다. 아마 전기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실 건데요. 땅으로 남은 전기를 흘려보내는 건데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건 바로 이 두 가닥입니다. 전동 블라인드 설치하실 곳이 이렇게 세 가닥이 나와 있을 경우 녹색과 이 녹색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노란색 안 됩니다. 꼭 녹색. 이거 잘못 연결하시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만약 전동 블라인드나 커튼 설치할 곳에 이렇게 전선이 세 가닥이 나와 있다면 이 전선은 단선이라고 합니다. 안에가 한 가닥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웬만한 모터선이나 다른 전선들은 연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이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선과 연선이 조인될 때 이렇게 연선과 연선이 조인될 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선에 따른 결합 방식을 다르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에 맞게 세 가닥 조인을 완료했습니다. 모터 전원이 세 가닥인데 전원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직접 접지 플러그를 연결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두 가닥 대 두 가닥 조인인데 아까는 단선과 연선이었다면 이번엔 연선 연선 둘 다 부드러운 선들끼리 조인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모터 전선이 이렇게 두 가닥만 나와 있는 경우는 세 가닥과 다르게 이렇게 무접지 플러그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요새는 법적으로 그 접지의 중요성이 워낙 높아진 만큼 감전 사고 등의 위험 때문에 이 무접지 플러그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결하는 걸 한번 보시죠.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선 두 가닥과 두 가닥이 조인을 할 때 나비 조인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전선 몰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선에 직접 노출되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비 조인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 크기대로 조인을 해주는 일자 조인이 필요한데요. 노출되어도 밉지 않게 결선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선이 몰딩에 들어가지 않고 노출될 경우는 여기 짠! 하얀색 테이프를 한 번 더 감아줍니다. 지금까지 전선 결선하는 법과 플러그에 연결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워낙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알려드렸지만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기 관련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편이 좋고요. 혹시나 제가 정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영상을 보고 따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어려워.